사무엘상 오늘은 2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아벡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사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울이 치르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계획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곧 사울의 왕권이 끝이 나는 전쟁이기도 하고 또 다윗의 왕권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깊은 뜻의 의미를 우리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미 계획된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알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친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진친 그 이스라엘 전쟁과 또 다윗과 또 이 블레셋 가운데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은 누구의 땅이냐 하면 그것은 유다 족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다. 무엇에 씨를 뿌렸느냐? 유다 족속에게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고 그 땅에서 거하는 자들이 어떤 족속이냐에 따라서 또 이름이 주어지는 것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곳에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호세아서의 1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호세아가 어떻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과부하고도 결혼하지 말고 이혼한 여자하고도 결혼하지 말고 정결한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준 말씀입니다.
왜?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고멜과 같이 결혼을 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가진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은 음란한 민족, 음란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멜을 찾아서 결혼을 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4절 말씀에 보니 이스르엘입니다. 자, 유다족속 중에 낳은 에담의 아들 이스르엘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그가 갖게 되어집니다. 이 호세아가 고멜과 낳은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씩 부여를 합니다. 첫 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 이름한 그 이유가 있어요. 씨를 뿌린 그 씨, 첫 씨의 열매가 맺어진 이스라엘, 그 이유가 4절과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호세아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표되어지는 것이 똑같이 이 사울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활을 꺾는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왕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훗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이 일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어떠한 죄악 때문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가 패하게 되느냐. 열왕기 상 21장에 가면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아합이 어떻게 악한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에게 바알을 섬기게 했고 많은 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살던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악을 행합니다. 이세벨이 무죄한 나봇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를 죽입니다. 그를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그 포도원을 탐내기 때문에 무죄한 자 나봇을 흘린 이 피가 이스라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나봇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아벨의 피소리가 어디서 소리 지른다 했어요? 땅에서 소리 지른다 했어요. 이스라엘의 흘린 피가 땅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말하죠. 근데 예후가 나왔어요. 예후는 또 누구냐 하니까 열왕기 하 9장 7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을 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아합이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 종들의 피를 이세벨이 흘리게 한 것을 갚아주게 하기 위해서 예후에게 피를 흘리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세벨이 지은 피 흘린 죄를 예후가 갚고 예후가 갚지 못한 것은 그 다음에 엘리사가 또 갚아서 완전히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왕정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살펴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과 아합의 집이 완전히
무너지는 여호와의 그 진노를 받게 되는 것, 결국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진노를 여호와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살펴보아야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음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겨서 저들을 구원하시겠는데 활과 창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호와의 구원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그 로루하마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호세아서 1장 8절에서 11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뗀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 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라고 이스라엘을 또 말해요. 세 번째 고멜이 낳은 아들은 로암미입니다. 로루할마가 젖된 후에 로암미가 태어나는데 로암미라는 단어의 뜻은 나의 백성이 아닌 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지 않겠다고 9절에 말씀한 것이 로암미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11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26절에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을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한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각을 따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없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것은 음행을 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말씀. 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갔어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는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행한 것과 또 이스라엘이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바알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무지한 피를 흘려서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는 일들을 행한 것처럼 사울도 똑같이 무슨 일을 했어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죄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반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 율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성령의 일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또 대제사장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건적으로 뭔가 다르게, 환경적으로 다르게, 역사적으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괴롭히고 죽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육체의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자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율법의 사람들은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세벨이 나홋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 죽인 것과 바알을 섬기게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종들을 죽인 것은 결국은 육체가 성령을 대적한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여호와께 신원한 것처럼 똑같이 그 이세벨이 흘린 피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께 신원합니다. 이 피 흘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그 땅에서 여호와께 신원하지만 이것이 계시록으로 가면 똑같이 계시록 6장에 그 순교자들의 피 흘린 거에 대해서 땅에서 신원하는 소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흘림을 갚아주는 일을 주께서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그 탄원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올라간다. 이것이 왜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이르게 되어진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의 무지한 피를 흘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고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한 것을 다시 그의 입을 통해서 로마서 9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으로는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이 하나 될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 자손 중에서 이제 한 두목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게 되어지고 한 두목인 다윗왕이 세워지게 되죠. 다윗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왕정시대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한 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무엇이 죽게 되어져? 사울이 죽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세우시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골짜기에서 호세아에게 말씀한 저주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 만 백성이 우리 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것을 지금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이 유다 자손 중에서 나온 것은 곧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사울의 전쟁도 말하고 있고 또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씨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유다족 속에 심었어요. 그 씨를 누구에게 심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가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예요. 육체로 난 자가 아닙니다. 이 육체로 난 자는 율법으로 낳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은 육체로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이삭을 사라에게 씨를 심은 거예요. 그 씨를 심은 것,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심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을 유다 족속 중에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을 세워야 하는데 왜 다윗이 이와 같이 블레셋 족속으로 피해가서 이 블레셋 족속 중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다윗은 어떤 사였어요? 믿음 안에 있었던 자였죠.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이 항우를 벌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할 때 그들을 향해서 분낸 것이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그 블레셋 사람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인정했던 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인정하였던 다윗.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블레셋 가운데 들어가서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두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속에 그들을 두셨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율법을 섬김으로써 율법 속에서 고통하고 있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또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들어가서 그곳에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는 그 전쟁터에 블레셋을 도와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어디에 갇힌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상황 속에 놓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블레셋을 도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민족, 하나님의 군사라고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비록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 놓여서 죄 가운데 갇혀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에 무너지게 될 때 그 끌려가는 사람들 속에 죄인들만 있었나요? 의인도 있었나요? 의인도 있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끌어갈 때 그 안에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느헤미야도 있었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이 있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죄가 관영하고 있죠. 육체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가두어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율법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갈라디아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십자가만이 단 하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행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심으신 자, 세우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뜻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 다윗이 블레셋 그 아기스 왕 밑으로 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그냥 두시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무슨 기도가 있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구할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구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아멘. 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피해갈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늘 시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블레셋군 아기스 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피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다윗을 심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심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심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뭘 해요? 로루하마 죄를 짓는 거예요. 음란을 행합니다. 자꾸 육체 것들이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이 들어와서 결국은 사단이 나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될 땐 죄와 저주와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No mercy.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어떤 육체의 음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오직 그 긍휼은 누구에게만 이루어져 있느냐.
여호와께서 심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만약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나는 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만이 구원이 있다고 오는 자에게 그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긍휼을 그들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는다고 말하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버려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버리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 누구를 남겨두셨어요? 이세벨의 죄로 예후가 이스라엘에 갚을 때 그 다음에 엘리사가 갚게 될 때 예후가 죽이고 남은 건 엘리사에서 죽어. 그런데 그 때에 무슨 말해요? 남은 자를 말해요. 7천명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를 두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또 합니다. 오직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 7천명.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7천명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게 한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는 전쟁에서부터 건져내십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의 부하가 되게 합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숨겨져 있는 말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의미가 성경 속에 숨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에 흘린 이 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블레셋이 사울을 죽이게 되는 전쟁의 패함은 여호와께서 이미 허락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그것은 이미 사울이 행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비보셋을 남겨놓았죠. 무비보셋이 어떤 자요? 다리가 저는 아들이에요. 우리가 잘 믿겠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몸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기업을 이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이후에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정말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 모든 자들의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놓이게 하셨다는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있었고 모두가 율법 아래 매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때까지만 매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매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때까지라는 거예요. 요 직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죄가 간영하고 있고 육체의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있고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용납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자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 7천명은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참으로 내 편이 되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서 십자가 앞으로 나온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사망 권세를 사용한 마귀를 십자가에서 침멸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완전히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 다윗이 이와 같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는 블레셋 군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해야 되는
자리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대로 두셨다면 다윗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였을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원수되는 그 육신에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따라야겠어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진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아갈 때 주님은 유대인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후에 이루십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잠깐 동안 그와 같은 길에 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동안 육체의 고통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모든 자로 알게 하시는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자 그들 안에 심어 놓으시고 예수님을 심어 놓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복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도 들어쓰시고 선한 자도 들어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걸 통해서 또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또 비록 아합 왕 이세벨이 그렇게 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엘리사를 통해서 아멘 모든 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은 땅에서 신원하여서 갚게 하시는 것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 순교자의 피는 반드시 하늘에 상달되어졌고 아멘 그 피값은 뭐로 이 땅에 임하게 되어져요? 인을 떼시는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인을 뗄 때마다 그 모든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서 그 때가 찼을 때에 그것이 땅에 쏟아질 때 우레와 지진과 하나님의 진노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 오직 믿음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환영하지 않아도 핍박해도 오직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승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주님의 깊고 깊은 뜻과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의 군대 그것에서 사울이 그의 아들과 함께 죽게 되어지고 이제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지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율법이나 어떤 육체의 생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심으신 다윗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다윗이 이삭의 자손 중에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심으신 그 씨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또 발견하면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짐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놓은 7천인과 같이 우리는 결단코 아버지 속아서 육신의 것을 쫓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구하옵나니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여지는 것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